그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. 경영학에서는 벤치마킹. 옛날에는 모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수준 낮은 행위로 보았는데 요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잘된 것을 딱 기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을 일종의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. 기업에서는.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. 벤치마킹.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. 잘된 게 있으면 부지런히 보고 다녀요.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. 잘된 것을 따라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. 보시면은 여기 방학 속으로 이건 볼까요? 방학 속으로 보실까요? 방학 숙제입니다. 방학 숙제. 그때 방학 숙제들 얼마나 멋대가 없어요? 예, 네, 이렇게 앙증맞은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게임에서 맨 위에다 올려놨죠. 이건 애들이 고객이라고 합니다. 그 한 명만 평가를 했더니 선생님 게임 정보를 양성 게시판을 만들어라. 그러면 누네들이 진작이라 지금. 그래서 빨리 게임인포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험 공부. 이거는요 시험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험 직전에 애들에게 전부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라 그럽니다. 예상 문제. 그러면 애들이 올려놓은 예상 문제 가지고 또 수업을 합니다. 네, 여기. 지금 이거는 저 뒤에 앉은 5단 애들이 기말고사 문제입니다.